네, 수행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DBS 초대석입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참 좋아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문화 공양주, 네, 영덕 기원정사 주지 우리 자명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한 1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요, 스님. 그쵸?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저희가 신년 초에 모셨던 기억이 있는데 네. 오랜만에 모셔가지고 또 우리 초대석 분들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 TV, 라디오 함께하시는 분들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 그리고 시청자 우리 불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방송 봉요를 통해서 불법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 우리 BBS 불교 방송 또 그중에서도 특히 최장수 프로그램이라는 우리 BBS 초대석을 통해서 네. 우리 불자님들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점점 일상의 회복이 네. 시작되는 점인 것 같습니다. 보다 활기를 찾아서 신명나는 그런 삶을 꾸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3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속에서 초대석이라는 그 타이틀은 그냥 계속 유지를 하면서 온 것 같아요. 저희 네. 선배님들이 하셨고 네. 또 불교계의 또 여러 어르신들께서 또 진행자를 하셨고 예. 지금은 제가 또 맡아서 하고 있는 BBS 초대석입니다. 그러고 보니 자부심을 또 느끼게 됩니다, 스님. 아, 우리 자명 스님 하면 저희가 문화 공양주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데요. 네. 일단 공양주 하면은 절에 가면은 그렇죠. 네. 예, 이 모든 그 어떻게 보면 후원에서 여러 가지 다 준비를 해가지고서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준 거. 작은 절에는 공양주님이 혼자 하시고 네. 큰 절에는 이제 공양주는 이제 밥을 하시는 소임을 하잖아요. 네. 자, 문화를 밥을 짓듯이 그렇게 다 지어가지고서는 포교의 방편으로 쓰신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네. 밥을 먹는다는 것은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 이제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은 배고픈 시절은 아니고 잘 사는 사회가 됐는데 역설적으로 이 정서적으로 네. 또 영혼이 이 메마르는 그런 세태를 종종 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담은 우리 불교 문화를 매개로 해서 그 정신과 영혼의 고품을 부름으로 전환시키는 어떤 문화 포교 화주성 이 한번 돼보겠다라는 포부로 저 스스로에게 부여한 소임이 문화공양주입니다. 네, 어느 곳에 가시든지 문화라는 방편을 통해서 부처님을 공양을 하는 네. 그런 이제 역할을 우리 스님께서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스님께서 만들어서 또는 이제 또 곡을 받아서 불러주신 많은 찬불가들이 네. 지난 시간 동안에 불교 방송을 굉장히 풍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좀 근사한 노래 한 곡 틀고 싶으면 우리 또 자명 스님 노래 한 곡 틀어주면은 예, 또 많은 분들이 또 감동해 주시고. 행복해 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님을 제가 작년에 뵀을 때는 아우 이제 우리 코로나만 끝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네.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가는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맞습니다. 싶은데 지난 시간 동안 이렇게 돌아보면은 문화 공양하기가 그렇게 녹록치 않은 환경이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렇지는 않았고요. 그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누구나 힘든 또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들이 이어졌겠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의 방향들이 이제 많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 되면 계절 바뀌고 또 세상살이도 그렇게 윤회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 때를 준비하고 또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팬데믹 상황에서 저는 네. 더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지난 시간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네. 돌아보실 때 지난 그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고 나서 가장 굵직하게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으실까요? 그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불사 준비도 있었고 네. 또 천도제 니르바나 공연을 전국 서울에서는 포기를 하고 영덕에서 한번 또 봉행을 했고 또 새로운 참불가 보급을 위해서 참불가 음반 제작 또 이번 시간 동안 했고요. 그러니까요.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새로운 신작 참불가를 들고 나오셨어요. 네, 네. 새로운 음반 내셨는데 그 좀 소개를 일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문화 포교를 하겠노라 서원하고 광야에 선 지 올해로 이제 만으로 10년 됐습니다. 광야라 하시니까 참으로 엉뚱하고 저돌적이고 어찌 보면 짱돌처럼 별명을 그렇게 붙여주시던데 짱돌처럼 짱돌이라고 그러세요? 달려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난 10년 문화포교 총결산하는 의미 거기에다
제가 몇 년 전 이제 네팔 성지 순례를 갔을 때 네. 그때 유심히 들었던 그쪽 음악들 그 인도나 네팔 티벳 쪽의 음악들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화성이라든지 악기를 우리 국악이나 우리 그 음악에다가 드디펴가지고 찬불가를 한번 꼭 제작해봐야 되겠다라고 제가 이제 예, 생각을 좀 깊이 네. 가졌거든요. 네, 그러던 차에 이제 코로나도 왔고 해서 본격적으로 이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음반을 제작을 했죠. 새롭게 이번에 제작을 한 곡이 7곡이고요. 7곡이요. 네. 또 우리 법능 스님, 어. 또 도진 스님, 네. 심진 스님, 우리 1세대의 네. 문화 포교 헌신해 오셨던 우리 스님들의 네. 대표적인 찬불가를 제가 또 10곡을 커버를 했습니다. 아. 신곡 7곡에 커버곡 10곡 네. 그리고 기존에 제가 8집까지 발표했던 네. 찬불가들 중에서 우리 부처님들 좋아하는 곡 16곡을 또 발췌를 해서 총 33,000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제가 33곡을 담아가지고 그렇군요. USB 음반을 발매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죠. 이제는 정말 CD나 이런 것도 있지만 USB로 계속해서 포교를 하고 계시니까 네. 곡을 또 많이 담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이것도 받아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신곡이 7곡에다가 아 우리 또 말하면 또 가슴이 또 아려오는 우리 법능 스님. 네. 법능 스님 잠불가는 예. 그러니까요. 제가 그 너튜브 방송을 통해서 네. 실시간 라이브 찬불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자주 부르거든요. 어. 부를 때마다 이게 정말 이 안에서 솟아오르는 어떤 그 어떤 뭐라고 표현할 길도 없는데 그 뭉클함이 네.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법능 스님 너무 일찍 가셔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방송에서도 들려드리면 항상 또 많은 분들이 마음에 또 감동을 받는 게 또 우리 법능 스님 찬불가고 도신 스님, 심진 스님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찬불가 1세대죠. 네. 찬불가라는 개념이 잘 잡히지도 않았을 때 스님으로서 무대에서 가지고서는 이렇게 노래를 해주신 분들이거든요. 그 자갈길 그 맨발로서 개척해 주셨기에 이제 신장로가 열렸고 저는 그냥 거기서 잘 달려왔던 셈이죠. 네. 네. 아마 우리 불자님들께서 많이 사랑하시는 그런 찬불가들을 우리 법능 스님, 도신 스님, 심진 스님 곡들 만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어떤 곡들 담으셨어요? 얼마 전에 제가 네. 영덕에서 네. 전북 고창을 가는데 그 4시간 정도 소요가 돼요. 그런데 그 제가 제 음반입니다만은 탁 꼽아가지고 출발하면서 듣고 가는데 아니 금방 4시간이 흘러가더라고요. 33곡이면 뭐 네.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아마 어떤 곡들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앞으로 좀 신경 써서 들어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또 같이 또 부처님 오신 날도 앞두고 있으니까 네. 찬불가에 대해서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10년 문화포교를 총 결산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만드셨다 했는데 네. 일단은 뭐 기존의 곡들도 워낙 좋지만은 그리고 커버하신 곡들도 좋지만은 신곡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네. 싶거든요. 오늘 좀 노래를 저희가 또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그 들려드릴 곡 이번 9집 음반의 타이틀곡입니다. 네. 제목이 배가 네. 저기 배가 오네. 저기 배가 오네. 네. 예, 여기서 배는 이제 반야용선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반야용선. 그 작년 11월 어느 밤이었는데 네. 제가 그 이상하게 잠을 이루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무슨 깊은 상념이 있었는지를 몰라도 그 뒤척이다가 아이고 애서 잠을 청할 게 아니라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글을 한 편 쓰게 됐는데 제 유언을 유언장을 지금 지경에서 제 유언장을 한번 적어보자라는 그런 심정으로 글을 써내려갔는데 그게 이제 가사말이 됐죠. 아 가사를 그럼 직접 쓰셨고요. 네, 그래서 뭐 대장부로서 수행자로서 후회 없이 미련 없이 당당하게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날을 허롭게 맞이하자 그런 제 심경이 담긴 곡이죠. 그렇군요. 예. 곡은 또 어느 분이 또 주셨는지요? 이 곡을 쓰신 분은 네. 대중가요 작곡가입니다. 한때 김근모 씨, 신성훈 씨의 곡을 만들었던 작곡가 김헌직 씨라고 계시거든요. 네. 이제 그분이 지금 명상음악에 심취해 있어요. 저 때문에. 네. 네. 그분 김헌직 하면 잘 모르는데 옛날에 김근모 씨, 신성훈 씨를 이렇게 양성해냈던 김창완 사단이라고 네네. 하면 유명한 자리. 그렇죠. 그 사단의 작곡가였어요. 아, 그렇군요. 그분이 불교와는 전혀 문외한이었는데
저를 통해서 이제 불교에 입문을 하게 되고 네. 또 불교 음악을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스님께서 언뜻 갑자기 생각나서 내가 만약에 지금 간다면은 라는 생각으로 또 그 네. 비장한 마음으로 쓰셨던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비장한 마음이라기보다도 자유로운 마음. 자유로운 마음. 저는 제가 이제 늘 제 염두에 두고 있고 제가 그 생각을 하고 난 이후로는 제 삶에 어떤 두려움이 사라졌는데 아. 저는 마지막 꿈이 우리 부처님 태어나셨던 히말라야 산맥 걷다가 죽는 꿈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갈 때를 알잖아요. 그때 되면 히말라야 산맥 나무아미타불 염불 하다가 걷다가 그냥 마지막 삶을 맞이하는 생을 맞이하는 그 꿈을 항상 꾸고 있거든요. 그 티벳네팔 쪽에 보면은 일생에 한 번은 꼭 히말라야 쪽으로 수행들을 가지 않습니까? 네. 그 오체투지를 하면서 온몸으로 하면서 가는 그 수행하는 그쪽 사람들의 모습도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자, 자유롭게 예, 정말 불자로서 수행자로서 그리고 문화 공양주로서 네. 그런 그 내용들을 담은 곡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자, 이번에 그 9집의 타이틀곡인 우리 자명스님의 적이 배가 오네 함께 청해서 듣겠습니다. 네.
않을까 민들레 수줍은 웃음으로 그 배에 오르리니 속절없이 헤매이되 망간에 마주선 피안에 고요 속에 누리리라 이제 옷 갈아입으리라 저기 배가 오네 박수를 막 여럿이 쳐야 되는데 우리 카메라 감독님 좀 치시고 다 치세요. 네. 아 항상 느끼는 거지만요, 스님. 네. 그 자명 스님 노래가 예전에 이제 저희들이 많이 또 들려드렸던 노래들도 그렇지만 본인의 생각, 네. 본인의 경험, 본인의 어떤 발언 이런 것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들으면서 좀 더 절절하게 와닿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번 타이틀곡인 저기 배가 오네 들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참 사람이 앞니를 모르는 거잖아요. 저 모퉁이 돌아가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네. 뭐 예감이라는 게 있다고 하지만 네. 뭐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지금으로서는 창철간에 황망하게 정말 피안의 강을 딱 눈앞에 뒀을 때 이 건너가는 곳이 정말 저 언덕으로 가는 건지 또 다른 윤회 굴레로 가는 건지 아 나는 어떤 앞에 서게 될까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나중에 맞닥뜨렸을 때 어떤 후회를 하기보다는 지금부터 우리가 지금부터. 잘 살아서 불자답게 보살 행원하면서 살면 뭐 그 미래를 걱정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뭐 지금 이 순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또 중생이라서 중생심으로는 참 순간순간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얘기가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점점 더 고령화 사회가 돼가잖아요. 네, 네. 그리고 혼자 그 여러 어떤 일가친척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은 풀기가 있고 건강하고 내가 뭔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도 점점 더 많아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이제 고령화 되다 보니까 혼자 특히 이제는 맞아요. 뭐 가족의 이제 해체 현상도 두드러지고 네. 그러다 보니 혼자 계시니까 여러 가지 이 상념들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우리 불교가 해야 될 사회적 역할이 참으로 이제 그 비중이 커지고 있는 셈이죠. 외람된 질문이지만 스님은 혼자시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무엇으로 극복하십니까? 저는 끊임없이 우리 중생들이 어떻게 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나로 인해서 그걸 끝없이 고민을 하죠. 그래서 또 고민해서 네. 그래 이게 옳다 싶으면 그냥 저는 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돌진하죠. 그래서 우리 부자님들 제게 이제 붙여준 별명이 짱돌입니다. 짱돌. 네. 소나기를 벗어난 짱돌은 절대로 뭐 좌우나 뒤를 돌아보지 않잖아요. 날아가는 오로지 낙하되는 지점까지는 앞으로만 가니까 그렇게 일단 떨어진 다음에 다음을 네. 생각하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스님께서 그 자명스님 TV라고 해서 그 너튜브에서 네. 활동을 하고 계신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찬불가 라이브 네 실시간으로 네. 송출되는 국내 어찌 보면 국내 유일의 독보적인 방송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죠. 찬불가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 사실은 저희도 불교 방송에서 라디오 뭐 TV를 통해서 찬불가 좀 많이 들려드리려고 하지만. 네. 이게 의견이 참 많이 갈립니다. 그냥 네. 하루 종일 찬불가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하루 종일 스님 독경 소리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네. 이런 분들이 계시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각자 또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불교 방송에서 좀 더 다양한 불교의 것을 담아놔야 되지 않느냐. 네. 그중에 저희는 항상 고민을 하는데요. 네. 찬불가에 대해서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스님.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방송이 너튜브의 그 자명 스님 TV 매주 이제 두 차례 방송이 되고 있거든요. 찬불가 일색으로 가면은 시청하는 시간이
줄어들어버려요. 그래서 이걸 적절하게 배합을 잘해야 되는 게 네. 저희 방송이 이제 2시간 방송을 하는데 명상적인 요소 그리고 또 우리 불자님들이 한 번쯤 수행함에 있어서 꼭 새겨야 될 어떤 향기로운 생활 법문 코너도 있고요. 찬불가 중심으로 하지만 중간중간에 불자님들 귀에 익숙한 대중가요를 제가 섞어줬습니다. 그리고 직접 바로 너튜브라는 그게 이제 공간에 제한이 없는 온택트 법당이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또 직접 불러드리고 하니까 우리 불자님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 단순히 자명스님 TV가 아니고요. 저는 이 문화 도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제 하나 붙였죠. 너튜브 자명스님 TV인데 온택트 문화법당 칠법정사. 칠법정사. 예, 저는 10년 동안 칠법 공양 운동을 해봤거든요. 칠법 공양은 육법이 아니라요. 육법 공양에다가 네. 음성 공양을 더한 아하. 칠법 공양. 아하. 그래서 칠법 공양을 올리는 문화도량이라 해서 이제 온택트 문화법당 칠법정사 이렇게 이름 붙여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 불자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찬불가는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 스님? 저한테 신청 가장 많이 하는 건 해탈의 기쁨, 해탈의 기쁨, 또 연꽃에 물들다, 구름 거친 달처럼 뭐 그런 곡도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주로 이제 저의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자명선임의 찐팬들이 이제 찾아서 오시니까 뭐 저 노래를 많이 신청하죠. 그렇군요. 네, 찬불가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방편이잖아요, 스님 네. 말씀하신 칠법공양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아, 결국에는 어떤 방편을 통해서 포교를 해서 부처님의 길로 가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찬불가의 역할이라는 거 다 인정은 하지만 그 찬불가의 역할을 좀 더 확대하는 데는 우리가 또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도 저 어떤 10년 동안 문화 포교해오면서 어떤 소외들이 있죠. 네. 있는데 뭐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데 찬불가가 주는 어떤 영향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직접 경험을 한 사람이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이 5년 사이에 제가 가족을 네 사람을 잃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참 기구한 청소년기를 제가 보냈는데 제가 이탈 없이 일탈하지 않고 잘 그래도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이 그때는 제가 위로할 대상이 바로 음악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불교 학생에 의해 이제 근유에 의해서 가입을 해서 불교 학생에 딱 갔을 때에 저는 처음 들었던 예불경이라는 게 그토록 경이로운 줄을 몰랐습니다. 그 음률에서 네. 빠져들어 가지고 한동안 막 헤어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예불경의 음률이 좋아서 부패를 자꾸 동참을 하게 됐어요. 독경 소리가 좋아가지고. 예. 저는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출가를 하게 됐고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도 좀 이 출가를 했는데도 방황을 좀 했어요. 네. 그러다가 BBS 불교방송 라디오 방송을 타고 흘러나오는 조주선 씨가 부른 연꽃 피어 오르리 그걸 듣고요. 이렇게도 포교가 가능하구나. 그때 제가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 찬불광곡을 들으면서 제가 이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격정이라든지 감동에 그 비할 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이제 내 길을 찾았나 보다. 찬불가를 부르자. 그렇게 이제 제가 서원을 하게 됐고 그렇게 이제 짱돌처럼 10년 달려왔는데 찬불광곡이 저의 운명을 바꿔놓은 셈이죠. 그래서 우리 부처님 가르침 담은 노래와 문화를 통해서 포교를 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요청이 되고요. 또 어떤 포교의 패러다임의 전환에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할 것이다. 네. 저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아까 그 1세대 우리 찬불가 우리 하셨던 스님들이 계셨다는 말씀을 네. 했는데요. 1세대에서 했던 그 찬불가의 성향과 지금 우리 자명스님께서 또 하시는 방향과는 또 조금 근본 목적은 가는 산의 정상은 같지만은 네. 스타일이라든가 시대적인 변화에 따른 어떤 유행의 흐름이라든가 그런 건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은. 크게 음악적인 틀에서는 뭐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만은 이제 저는
요즘 신세대들이 들었을 때 아, 이 음원이 참 좋다라고 얘기를 주실 만큼 편곡을 제가 좀 신경이 많이 쓰고요. 아, 편곡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리고 가사를 네. 좀 더 쉽고 대중적으로 불교 용어가 많이 들어가 버리면 일단 귀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대중적이고 친근한 일상의 언어로서 부처님 법을 담는 데 이제 제가 치중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저희도 뭐 이렇게 창작 삼불 동요제도 불교 방송에서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네. 또 불교 방송 개국했을 때 초창기에 또 신작 참불가를 100곡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 그런 운동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불가가 일상 속에서 흥얼흥얼하게 만드는 데는 참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네. 멀어요. 네. 그 심각하게 수요와 공급에 지금 비대칭이 있는 곳이 우리 바로 참불가거든요. 네. 아무리 많은 걸 좋은 곡을 만들어내놔도 들을 사람 부를 사람이 없다면 그냥 그대로 묻히고 말잖아요. 그런 게 그런 현실들이 저는 참 통탄을 금치 못할 만큼 가슴이 아픕니다. 네. 우리 불자님들께서 오늘 방송을 보시고 또 방송을 들으시면서 아 지금까지는 그냥 흐름 속에서 참불가를 들었다면은 내지는 나는 그냥 자명스님 노래가 좋아서 들으셨다면은 좀 더 포교라는 방향에서 참불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스님 그 또 한 곡 좀 청하고 싶은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네. 뭔가 좀 그런 그 봉축의 요즘 편으로 필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노래 한 곡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곡이 있을까요? 1996년도에 발표된 곡입니다. 1996년. 이 곡이 그런데 네. 사장 되다시피 해가지고 묻혀버릴 뻔한 그런 곡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로 이제 리메이크를 편곡을 새로 해서 한 곡인데 네. 스카이열의 옷이었네라는 아주 아. 정말 명곡입니다. 이 부처님이 왜 이 사바에 오셨는지 그 뜻 그리고 중생을 위한 발언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런 곡이거든요. 제가 이 곡을 부르기 전에 네. 제가 좀 이 항변 좀 먼저 좀 작심하고 네. 항변을 좀 드려야 될 게 네. 있습니다. 우리 참불과 관련된 또 그리고 우리 한국 불교의 어떤 문화 포교의 어떤 그 패러다임에 관련된 문제라서 우리 불자님들이 그 참불가를 들을 수 있는 경로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우리 불교 방송에서 전파를 타고 흘러나오는 참불가 듣는 게 네. 뭐 거의 절대적이고요. 또 참불가에 관심 있는 분들은 겨우 이제 너튜버 그 들어가서 스스로가 검색을 해서 음악 앱이나 이런 데서 네. 검색을 해서 네. 이제 찾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딱 우리 시기에 부처님 오신 날 앞두고 전국에 이제 각 뭐 곳곳에서 봉축 행사들이 그렇죠. 만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행사장에 여기도 저기도 트로트 가수들만 와서 트로트 음악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대중을 동원하기 위해서 인기인이 유명 스타가 하나쯤 들어가는 것은 뭐 그게 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는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런 공간에 왜 우리 묵묵히 우리 불교 음악을 만들고 전하기 위해서 엄지에서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 국악인들 또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참불가 보급 운동을 하는 친구들이 많단 그렇죠. 말입니다. 왜 그런 친구들은 설 공간이 없습니까? 왜 석가열의 옷이었네 이런 명곡이 왜 봉축 행사에 울려 퍼지지를 못합니까? 왜 트로트 음악만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이건 우리 교계에 정말로 대우각성이 필요합니다. 매일 입으로는 문화포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주체가 명확하지 못해요. 해야 한다는 이야기만 곳곳에서 나열되고 있지 정작 실행하는 세력들은 없단 말입니다. 이번에 봉축행사를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가슴 아픕니다. 참불가의 수요와 공급의 이 심각한 어떤 비대칭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 교계에서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이 좋아하는 음악을 사찰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것도 중요하죠. 필요한 부분이지만은 또 많은 분들을 또 동참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그 속에서 그 무대를 통해서 우리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불가를 하나 더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잠시 잠깐씩만 공간과 시간을 내주신다면은 훨씬 더 여법한 행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말씀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 산사음악회에는 산사음악회에 가서 어떤 공연도 보고 오지만은
사유도 담아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산사 음악회에 산사는 빠져버렸습니다. 음악회만 남아있죠. 어디 가나 볼 수 있는 음악회가 산사 음악회라는 그 타이틀을 걸고 버젓이 부러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 비탄에 빠질 수밖에 없죠. 자, 올해 봉축에는 이 방송 들으시는 우리 스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한 번쯤 또 생각을 하셔서 아 그래 우리 참불가 한번 많이 좀 같이 들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코너를 꾸며보자 이렇게 또 한번 생각을 해주신다면은 오늘 말씀하신 게 네. 예 그냥 흘러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듭니다. 석가열에 오셨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스님 저는 그 노래를 알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저희 불교 방송이다 보니까 좋은 참불가를 계속 찾아가지고 옛날에 만들어진 것이든 새로 만들어진 것이든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 불자님들께 들려드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네, 이 노래는 정말 들어보시면은 알겠지만은 가사가 완벽한 노래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왜 오셨는지 어떤 네. 인연으로 오셨는지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후렴구에서 그 발언까지 그죠? 네. 석가모니불 발언까지 이어지는데요. 자, 우리 문화공양주 자명스님의 음성으로 1996년에 만들어진 참불가입니다. 석가열에 오셨네 함께 듣겠습니다. 허허 겁통으로 일주
야문사 석가모니 석가모니 불 석가모니 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 불 천상천하 여보 시방세계 영웅 세간 소유 아진견 일체 무유 여부자 고아일심 김영정례 자, 또 열렬하게 박수치고 가겠습니다. 석가열에 오셨네. 이 노래를 진짜 편곡이 좀 달라지니까 느낌 많이 달라지고요. 네. 결정적으로 스님 제가 아는 석가열에 오셨네는 후렴구에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야무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끝나거든요. 네. 뒤에다 랩을 하셨어요 스님. 네,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그 부처님 찬탄을 어떻게 우리 사람의 어떤 표현력으로서 어떻게 찬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 우리 거룩한 부처님 오신 그 뜻에 대해서 네. 마지막에 우리 정 그대로 끝날 때 하는 거잖아요. 그대로 끝나는 네. 게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부처님. 아, 요 버전으로 들으면은 다 되는 것 같아요. 스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은 왜 오셨는가, 무엇을 네. 하셨는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는가, 그리고 이어서 우리의 발언. 그리고 귀의 다시 한번 하는 것까지 네.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자명스님의 음성으로 석가열에 오셨네. 함께 들었습니다. 네. BBS 불교 방송 초대석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영덕 기원정사 주지이자 무엇보다도 문화공양주로 유명하신 우리 자명스님 모시고 노래도 들어보고 말씀도 나누고 있습니다. 영덕 기원정사 얘기 안 하고 가면 기원정사가 섭섭할 것 같아요. 그렇죠, 스님? 네. 그때 그 작년에 천일기도 통해서 정말 화장세계 부처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불살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진행 상황은 어떠신지요? 이제 우리 뭐 기원정사가 어떤 곳에 위치했는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드넓은 동해 바다를 내려다보는 천혜의 조경지입니다. 우리 도량 마당에만 딱 들어오시게 되면 모두들 탄성을 내지르는 그런 아름다운 곳입니다. 기원정사, 창근불사 그리고 좀 더 이제 규모가 커져서 니르바나 빌리지라는 부처님 마을을 조성하는 불사가 이제 필요한 사업 인허가를 다 득했고 지금 현재 대규모 이제 토목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전체 부지가 13,000평 정도 되는 곳에다가 명상과 예술 문화가 결합되는 니르바나 빌리지 해서 부처님 마을 그런 성전을 이제 조성하려는 불사고요. 특히 이제 그 니르바나 빌리지 안에는 전체 높이 45m 청동으로 조성되는 약사열의 대불 부처님 모시는 대작 불사를 또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천년의 서원을 담는 우리 한국 불자님들 중에서 5만 불자의 결집이 이루어진다면 원만이 성취될 것이라고 믿고 네. 두벅두벅 정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절리는 절로 된다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요. 네. 우리 또 스님께서 또 원력 가지시고 또 가신다 많은 불자님들께서 또 호응을 해 주시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앞으로도 정말 그 칠법 공양주 그리고 네. 문화공양주로서 우리 스님 아마 행보는 계속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 순간에 발언 활동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다른 활동 계획이란 이제 뚜렷한 계획을 뭐 두 가지로 정하자면 이제 불사가 부처님 마을 조성하는 불사가 제일 첫 번째 저한테는 중요한 사실이고 또 두 네. 번째 하나는 제가 아직 그 못 이룬 제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천도제인 니르바나 공연을 제대로 다듬어서 미국이나 프랑스 우리 서양 사람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 우리 불교 문화를 보여주고 싶다는 것. 네. 말로서 불교가 어떤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우리 문화를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그분들이 한국 불교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고 또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관심을 가지고 귀의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큰 불사라고 저는 여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미국이나 프랑스에 가서 천도제니 이르바나 공연 꼭 올리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저희도 함께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네. 진짜 뭐 짱돌 날아가면은 네. 예, 가는 곳까지 가는 거니까요. 우리 스님께서 또 출시하시는 일들이 다 모두 여법하게 진행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BBS 초대석 오늘은 문화공양주 영덕기원정사 주지 자명스님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시간이 짧으네요, 스님. 다음에는 저희가 한번 콘서트로 모셔야 되는데, 그렇죠? 잠불가 특집을 합니다. 네. 우리 잠불가 지나 우리 잠불가의 지금 과거와 현재 미래를 우리가 함께 논하는 그런 방송이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스님께서도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네. 네, 찬불가 보급을 위해서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불자님들 화내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슬퍼하고 외로워하는 것을 흔히들 괴로움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누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걸까요? 우리는 대개 그 대상을 외부로부터 찾으려 듭니다. 하지만 사실은 스스로와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함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먼저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첩경입니다. 바로 또 남에게서 사랑받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되고요. 또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는 사실 꼭 인식하셔서 정정한 수행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